페이지 302페이지죠. 조건. 의인은 전시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이고. 판례는 뭐 의미는 없습니다.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에 의해서 1. 공익상의 불허용에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우측에 2번 사익상의 불허용 해가지고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예외적으로 다만 단독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동의가 있다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유언, 유증, 채무 면제처럼 단독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유언, 유증, 채무 면제처럼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3번. 만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죠. 그다음에 조건의 종류 해가지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일단 정지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므로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죠. 다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 정지 조건이므로 정지 조건은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현재 이미 뭐가 있죠?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해제 조건이므로 해제 조건은 뭐가 되냐면은 유동적 유효임을 알수 있죠. 왜요?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없어져요?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으니까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를 따질 때는 될수 있으면 현재 시점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꾸 미래 가지고 따지게 되면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정지 조건설은 뭐였어요?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는 게 뭐죠?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이 뭐였죠? 태아 상태에서도 이미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게 뭐죠? 해제 조건설이잖아요. 그럼 얘도 우리가 들면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죠.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의식적으로 1억을 주니까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면서 너 혹시라도 이번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이렇게 됐을 때, 불합격하면 반환하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당장 지금 당장은 뭐 하겠다는 얘기죠?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바꿔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정지 조건은 얘 나와 있고 해지 조건 얘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약혼 예물을 주는 것은 해제 조건이다. 왜냐하면 약혼 예물을 주면 일단 예비 며느리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나중에 혼인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죠? 돌려줘야 되니까 약혼 예물을 주는 것은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 나오는데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건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장 조건이 나와요. 일단 가장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건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가장 조건이라고 하는데 1번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 조건이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여된 것은 조건이 아니다. 2번 불법 조건은 뭐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이거는 뭐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요?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 중요한 게 나오죠. 기성 조건이죠. 일단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성 조건이 가장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미 성취된 조건,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왜 아닌 거죠? 조건은 장래 발생이 뭐죠? 불확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성 조건 이미 성취가 됐다는 말은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뭐죠? 확실한 거니까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불능 조건도 마찬가지죠. 불가능한 조건이거든요. 그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뭐죠? 확실한 것이므로 뭐가 아닌 거죠? 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도 은근히 최근에 지문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요거는 머리글자를 따서 해보자 그랬죠. 기, 정, 조, 기해, 모입니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기정조고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해서 뭐죠? 기해무가 되고요. 조건에서도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이 부분은 지문으로서는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 넘겨 보시면 불능 조건, 불가능한 조건도 외우셔야 되는데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해서 뭐죠?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불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전은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150조가 나옵니다. 예를 기억하자 그랬죠.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말이라 그랬죠? 넌안 된다, 그죠?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된다. 막 네가 붙으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을이 열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갑이 가만 보니까 진짜 꼼짝없이 1억을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게 집에다가 불질러 버렸어요. 방화를 했는데. 그래도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최후의 수단으로서 문에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50조 1항입니다. 조건의 성취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실을 방해한 때, 집에다가 불 지르고 시험을 못 보게 감금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는 것으로 뭐할수 있죠? 주장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감금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다면, 을은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 달라고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날 오후에 탈출해가지고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분하고 억울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합격됐음을 주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뭐죠? 인정되는 때이다. 다시 말하면, 을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면, 갑이 방해를 안 했다면, 을은 언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합격자 발표일이죠. 따라서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 달라고 요구해야 되고요. 물론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방해 시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X. 방해 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합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 꼭 떠오르는 게 있는데, 또 재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2번부터 이제 뭐죠? 나눠서 보죠. 그죠? 회계원리하고 시설결론하고 보고, 그 다음 뭐죠? 민법 따로 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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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뭐죠? 세 과목 같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세 과목 같이 보면은 조심해야 될게 소변 조심해야 돼요. 소변. 소변. 왜냐하면 이게 은근히 뭐죠? 긴, 두 과목도 마찬가지죠. 그죠? 두 과목 하면 이제 100분이니까, 한 시간이 넘으니까 조심하세요. 요새는 특히 이렇게 뭐죠? 그, 빽다방 같은 데서 커피 하나 사면 이따만치 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아침에 괜히 먹으면 30분부터 뭐죠? 몸이 꼬일 수가 있고, 소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 저희는 사법시험 과목이 8과목이었어요. 8과목. 8과목이고, 오전에 4과목, 점심 먹고 오후에 4과목, 이렇게 2시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 4과목을 보니까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을 또 저희 때는 몇 달에 봤냐면 4월 달에 봤어요, 4월 달에. 근데 4월 달이라는 시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추워요. 춥습니다, 그죠? 아주 춥고. 근데 또 이제 난방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추운데 문제가 뭐냐면 추우면 소변이 더 마렵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항상 소변 때문에 좀 문제인데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죠? 제가 이제 그몇년 전에 까먹었는데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시험 본 적이 있었어요. 시험 보러 갔는데 제 뒷자리가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여자분들이 사법시험을 거의 안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 오면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했는데 더더군다나 뭐죠? 제 뒷자리가 여학생이었고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야, 올해는 뭔가 좀 되려나 보다 해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시험 보는데, 시험 내가 못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못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몇 분이에요, 아무튼 길죠, 그죠? 근데 한 시험 시작하고 나서 한 20분쯤 지났는데 이 아가씨가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점점점 아막 이러는 거예요. 이 뭐가 마려우세요? 소변 마려우세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많으니까는 그 사법시험은요, 감독관들이 비밀봉투리를 들고 들어와요. 근데 비닐봉다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 우선 꼽는 비닐봉다리 있죠, 그죠?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남자들이 주로 보니까 이제 손 들면 줘요. 그럼 이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를 보면 감독관이 쫌매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막한 2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시간쯤 지나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막그 뭐죠 이렇게 좀 소리가 좀 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학생이 유일한 여자였는데 그 안에서. 근데 막 그러더니 한 시간 반쯤 되니까 막 이제 막이양막뭐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법시험은 못 나가요. 그러니까는 뭐 포기하고 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쪽으로 아예 그냥 들어가면 못 나가고 문제지도 못 가져 나오는 그런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도 다 남자 세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한 시간 반 지나니까 이 학생이 막 이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이제 들리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지만 포기하시면 내보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싫대요.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냥 막, 거리고 막. 그래서 한 3시간쯤 되니까 감독관이 안 되겠으니까 이제 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빠켓스 드릴 테니까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좋대는 거예요. 예, 그러더라고. 근데 고등학교 빠켓스가 또 그게 또 양철 빠켓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주면은 이렇게 뒤에 가서 읽을 줄 알았는데 이 학생이 너무 급하니까 주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을 보니까 완전히 뭐죠? 폭포수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시락을 먹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뭐죠? 이렇게 뭐죠? 와, 오후에 올까? 막 이제 그죠? 얼마나 완전히 개망신당했어요, 그죠? 저는 뒤니까 안 보였지만 그 학생보다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유 어떻게 오냐 그러는데 왔어요 오후에요. 오야가 또 시험 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가면서 지는 시험을 잘 보냐는 두는 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 이렇게 신문에다가 합격자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서울시민을 하는데 이제 제가 대충 수험번호는 알잖아요. 그죠?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요 교실에 있는 사람은 전원이 다 떨어졌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뭐그 여자분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남학생들도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막그 오전이니까 이게 본인이니까 이 여자 오줌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유 그 같은 지집에 아주 그냥. 그 웃긴 건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한참 사업식 공부할 때 점을 보러 다니세요. 점을 보러 다니는데 참 점쟁이 묘한 게 있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한 애는 점을 보면은 그 점쟁이 그런, 뭐야, 우리 어머니한테 합격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 신기하게도 제가 그냥 별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한 애는 참 신기하게도 요 인간 올해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점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애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거의 밥 먹고 똥 싸는 거 외에는 뭐죠?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저희 어머니가 한 군데만 맡겠어요? 서너 군데 다 맡겠어요. 다 합격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집의 소변 때문에 제가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뭐죠? 합격하면 1억 준다라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참 보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제 서울신문에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는데 근데 뭐 서울신문을 구독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서울신문을 사다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서울신문은 잘 팔지도 않고 역정 같은 데 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청량리 여기에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발표 날 잠도 못 자죠, 그죠? 발표 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운동복 추리닝 입고 이제 청량리역까지 가가지고 이제 서울신문을 봤는데 떨어지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겠고, 그죠? 집에도 못 들어가겠고, 막 그냥 거리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뭐죠? 슬리퍼 신고 헤매다가 오후 늦게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 벌써 이제 떨어졌다가 뭐 알아 누워 계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참그 사법시험을 한 것, 공부를 한게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불합격 해서 후회를 많이 하는 건데 왜 후회를 많이 하냐면 공부란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35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20살부터 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인 이 15년이라는 기간이 저의 인생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뭐 한다고요?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제가 만약에 다음 생에 또 오면 절대로 안할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안할 거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게 가장 우리에게 데미지를 주는 게뭐돈 문제도 아니고요. 뭐 어떤 힘든 고통도 아니고, 우리한테 뭘 뺏어가냐면, 시간을 뺏어가요. 그래서 항상 깔끔하게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일요일 날 만약에 공부 안 하시면 집에서 쉬시거나 가족과 함께 뭐죠? 뭐 즐거운 시간을 볼 텐데 이런 게막 이제 몇년 가게 되면은 이게 아주 아깝죠. 그래서 꼭 올해는 꼭 무조건 나 합격하셨으면 해요. 그죠? 갑자기 합격하니까 떠오르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150조 2항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갑이 을에게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을이 전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갑이 네가 인마 공부할 놈이냐라고 신경을 안 썼는데 이 인간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여도 알다시피 이 공부가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요놈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어떨 것인가? 다시 좌측에 법조문입니다. 150조 2항입니다. 150조 2항 보시면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요 사례에서는 뭐죠?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는 컨닝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함으로써 1억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신의 측에 반해서 방해하면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고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고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으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죠? 요 발표일이 돼야 합격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방해식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돼야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5 해가지고 조건부 법률에 효력해 가지고 1 침해 금지에서 148조가 나옵니다. 자, 좀 예를 좀 바꿔보면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가만 보니까 꼼짝없이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시험 못 보게 감금해봤자 을은 합격됐으면 뭐할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요 아파트를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요 매매계약, 요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148조가 나와있죠. 제가 읽어보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실인하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 148조는 이러한 매매를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팔아먹으면 을이 합격해더라도 받을 아파트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지 말라고 금지만 해놓고 했을 때는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처분행위는 일단은 무효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해 놓은 것이 무효가 되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병의 비율을 보기 때문에 무효이긴 한데 요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겠다는 이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느냐? 할수 있습니다. 뭘할수 있냐면 가등기를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으므로 하면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무슨 등기를 합니까? 가등기를 합니다. 넘기셔서 308페이지 오시면 박스에 판례가 있는데 사실관계는 달라요. 결론만 보자 말이에요. 판례 1992년 대법원의 기준 밑으로 하나, 둘, 셋 중간에 보시면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 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뭐죠?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무효가 되고 다만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 추가할 것은 이러한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게 됩니까? 가등기로 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제3자는 침해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가 나오고 그럼 양가로 2번에서 조건부 권리 처분이죠. 그럼 보시면 요 갑은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을은 합격하면 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요 조건부 권리를요 처분할 수 있어요. 누군요? 을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하면 이루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할수 있어요? 처분할 수가 있고요. 또 보존도 할 수가 있고요.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무엇도 가능하냐면 상속도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을이 여기로 갈까요? 저한테 와가지고 나 합격하면 이거 할까요? 합격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사라 라고 하길래 제가 보니까 이러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거의 합격할 가능성은 로또 복권 수준이라면 한돈 500원 주고 사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합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도를 할인해가지고 구입하면 되는 거고요. 보존할 수 있다는 말은 가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등기라면 제3자에 뭐할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도 가등기함으로써 보존할 수 있고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가등기 담보 얘기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상속도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꼭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2번 조건 성부 확정 후에 효력해서 조건의 성취에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우측에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는데 소급하지 않아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 성취 효과는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우측에 뭐가 나와 있죠? 판례가 나와 있죠. 자, 입증 문제인데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에는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이 입증되면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정지 조건임은 누가요?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 내미한테 아들아, 네가 중간고사 때 3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바꿔줄게. 그랬더니 이놈이 아싸라고 하더니
하룻밤 자더니 지금 당장 바꿔달라고 떼글떼글 굴러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야 임마, 언제 아빠가 지금 사준다 그랬어. 네가 나중에 3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고 했지라는 말은 저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고 입증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스마트폰 사주기 싫은 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놈이 진정을 해가지고 진짜 3등 안에 들면 저에게 성적표를 보여주겠죠? 그러면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건데. 제 아들이 입증한다는 말은 효과 발생을 누가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므로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죠. 그래서 판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는 정지 조건이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 효력에 발생하는 소위 정지 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예요. 왜 정지 조건이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거죠? 정지 조건은 유동적 무효인 거죠.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 정지 조건은 효과 발생을 뭐 하는 거예요? 저지하는 사유인 거죠. 따라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죠? 기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뭐죠? 조건이죠. 하단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가 되냐면 종기가 되고요. 요 시기와 종기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3월 1일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기한이고 내년 2월 27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없어지니까 종기고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라는 것이 나오려면 반드시 기한이 있어야 돼요. 특히 기한 중에서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기가 있어야 무슨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요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을이 요 땅을 살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일단 이 땅을 나에게 임대를 해주시면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이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일단 요 토지에 대해서 뭐 하기로 해요?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요. 갑이 을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그 돈을 언제 들어옵니까? 라고 하니까 을이 길어봐야 3개월이면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3개월 후에 이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이니 2년이니 하기가 대단히 애매하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뭐라고 정했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해가지고 뭐죠?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3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을이 이 땅을 안 사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안살 거면 나가라 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고 주문하냐면, 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안 사면 임대차는 영원한 거다. 이해되시죠? 매도할 때까지니까 내가 안 사면 뭐죠? 영원한 것이고, 따라서 당신은 나를 내보낼 수가 없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갑과 을간의 뭐죠? 재판이 벌어진 거죠. 8번 읽어볼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니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한이 되려면 장래 발생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확실하죠? 임차인은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조건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기한이 없으면 무엇도 없는 거예요? 존속 기간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요 임대차 계약은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갑은 을을 아무 때나 자유롭게 나가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을의 주장대로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판례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특히 토지 임대차는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갑은 을을 아무 때나 내보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똑같습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또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종료 효과가 발생하는 기한은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죠? 종기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죠.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고,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기한이겠어요? 확정기한이겠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인데, 다만 제가 언제 죽을지는 알수 없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 하면 머리 잘안 돌아오는데 내가 죽으면으로 바꿔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기한부 법률의 효력 조건과 똑같습니다. 1. 도래 전의 효력. 기한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뭐죠? 금지가 되고요. 또 2. 아닙니다. 그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한부 권리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주의하실 것이 2번. 기한 도래 효의 효력인데,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없어져요.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이요?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한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 기한의 이익이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고, 갑을 우리가 뭐죠? 채무자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을이 갑에게 뭐라 했냐면, 12월 30일 날 갚아라라고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 기한은 채무자에게 좋은 것이냐,
채권자에게 좋은 것이냐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의의를 읽어봐야 되는데, 의의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라면, 기한이, 뭐라고 했죠?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고요.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채무자에게.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분설되어 있는데,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첫째, 무상인 경우에 기한은 채무자에게만 이익이 됩니다. 유상인 경우에는 기한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기로 했어요. 무상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갑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거죠? 채무자에게 좋은 건데, 채권자는 이자를 안 받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돈을 받아봤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죠. 따라서 기한은 무상이면 누구에게만요? 채무자만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했어. 이자는 1,000만 원이다. 이러면 일단 채무자 입장에서는 12월 31일까지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채무자에게 기한이 뭐죠? 이익이 되고요. 채권자도 12월 31일까지 기다리면 얼마가 생겨요? 1,000만 원이 생기니까 누구도 이익인 거죠? 채권자죠. 그래서 유상이면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고 채권자에게도 이익인 거죠. 다만 한 가지 예외로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무상 임치죠.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 우리가 임치 계약이고요. 무상 임치 계약은 예외적으로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보관시킨 누구를 의미하냐면 임치인을 의미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요 1번과 3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의리갑에게 1억을 빌리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이자 안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갚은 미리 돈 갚아도 되죠. 그죠? 뭐 굳이 12월 31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돈 생기면 바로 갚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뭐할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고, 돈 생기면 아무 때나 돈을 갚으면 되는데,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지만 포기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요건 뭘 생각하면 되죠? 중도당한 수수료죠.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요, 반드시 뭘 주죠? 이자를 주니까 뭐예요? 유상인데, 5년 상환으로 돈을 빌렸는데 2년 만에 돈을 갚으러 가면 은행 측에서 뭘 달라고 그러죠? 중도상환 수수료 달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인 자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뭘 해달라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다만 손해배상이란 말의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자를 받아서 유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뭐할수 있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나와요.
아, 의 나와 있고 2번 상실 사유가 나는 총네 가지죠.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2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 4번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뭐합니까? 상실합니다. 그럼 좀 생각을 해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갑이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해줬는데 갑이 뭘 잘못 처먹었는지 요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갑의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것이니까 채무자인 갑은 뭘 상실합니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는다면 변제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채무불이행 뭐가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 않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우측에 판례가 있는데 만약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하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 변제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이행의 지체가 되는 것은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이 요거니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행지체가 된다는 건 뭐죠? X다. 요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특약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특약이 없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므로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안 갚아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기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